안녕하세요. 변기창TV입니다. 오늘은 안동에 약 10km 이상 되는 동굴이 있다고 해서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안동시 임하면 불거리 앞에 있는 석회석 채석장인데요. 안동 시민들은 이 동굴이 있다는 것을 대부분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면은 어마어마한 동굴이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석회석을 채취하고 난 후에 동굴이 만들어졌는데요. 이 동굴에 단순히 폐기물을 보관하는 것보다는 관광 자원으로 활용한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동굴은 가로 세로 10m 이상이나 되는 대형 동굴입니다. 과거에 대형 덤프트럭이 이 동굴을 드나들면서 석회석을 채취를 하였다고 합니다. 동굴은 미로처럼 만들어져 있는데요. 안내를 받지 않으면 출구를 찾지 못해서 나올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강명시에서는 폐강산을 활용한 강명동굴 테마파크를 만들어서 수많은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이곳에는 동굴 예술의 전당, 동굴 아쿠아월드, 황금폭포, 식물원, 황금궁전, 동굴 지하호수, 와인동굴 등을 만들어서 많은 관광객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안동에도 이와 같은 폐강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폐강의 기적을 만들어서 안동 관광 거점 도시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루빨리 안동에 있는 이 폐강산의 터널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지혜를 모아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